그 후 탱기물 때 새는 만약에 하늘이 떨어지면 두 발로 하늘을 지탱하기 위하여 공중에 작은 두 발을 쳐들고 반듯하게 누워서 잤다. 지렁이는 흙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그것을 먹은 다음 도로 토해냈다. 그리고 원숭이는 매일 밤 세 번씩 나무에서 내려와 땅을 도둑맞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민담 두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두 편 모두 등장하는 토끼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민담에도 토끼는 언제나 영악하고 지혜롭게 등장합니다.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나라지만 인간들에게는 사물을 보는 공통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올림픽공원 장미광장을 산책하며 미얀마 민담 두 편을 들어보실까요? 토끼 재판관. 옛날에 총명 씨와 멍청 씨가 서로 이웃에 살고 있었다. 총명 씨는 암소를, 멍청 씨는 암마를 소유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총명 씨의 암소가 송아지를 낳고 멍청 씨의 암마는 망아지를 낳았다. 선잠을 자던 총명 씨는 매 하는 송아지 울음소리와 잉 하는 망아지 울음소리를 들었다. 총명 씨는 태어난 송아지를 보려고 등불을 들고 외양간으로 내려갔다가 멍청 씨의 마구간에 등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총명 씨는 멍청 씨가 자느라 망아지 울음소리를 못 들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자신의 송아지를 멍청 씨의 마구간에 갖다 놓고 멍청 씨의 망아지는 자기 외양간에 갖다 놓았다. 그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잠자리로 되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총명 씨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다고 떠들어댔다. 자기 집 암소가 망아지를 낳았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외양간에 모여들어 신기한 듯 망아지를 구경했다. 멍청 씨는 그제야 마구간에서 송아지를 발견하고는 총명 씨가 자기네 망아지를 훔쳐갔다고 마구 나무랐다. 하지만 총명 씨는 자연의 장난으로 자신의 암소가 기형적으로 망아지를 낳았다고 우기며 딱 잡아떼었다. 그렇다면 내 마구간에 있는 송아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멍청 씨가 분개해 물었다. 너의 암말 역시 자연의 장난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거야. 틀림없어. 총명 씨는 부드러운 어조로 능청스럽게 말했다. 멍청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호소했지만 그들로서도 이런 일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멍청 씨는 총명 씨에게 다른 마을에 가서 재판관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재판관을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한참을 걷던 그들은 토끼를 만나 송사의 재판관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토끼는 기꺼이 이를 수락했다. 좋고 말고요. 멍청 씨와 총명 씨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잠자코 듣던 토끼가 이윽고 말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바쁘니까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나를 잡겠어요. 오늘부터 이랬째 되는 날 아침 해뜰 무렵에
당신네 마을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 증인들을 준비해 두세요. 멍청 씨와 총명 씨는 토끼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마을로 되돌아갔다. 약속한 날 해뜰 무렵이 되자 멍청 씨와 총명 씨, 온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재판관을 기다렸다. 그러나 토끼 재판관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낮이 기울어 가도 토끼 재판관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토끼가 모습을 보인 것은 서쪽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는 석양 무렵이었다. 토끼가 약속을 어기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므로 보통 같아서는 예의를 지켜 재판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을 마을 사람들도 약속 시간에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유를 물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 이 마을로 오던 참에 강 한가운데 모래톱이 글쎄 훨훨 불타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래서 가느다란 가지로 엮은 바구니로 온종일 물을 퍼다 붓느라고 늦었지요. 제법 똑똑하다고 으스대던 총명 씨는 토끼 재판관이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재판관님, 어떻게 강 한가운데 있는 모래톱이 불탈 수 있으며 어떻게 가느다란 가지로 만든 바구니로 물을 퍼나를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지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군요. 총명씨, 정말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암소가 망아지를 낳을 수 있으며 어떻게 암말이 송아지를 낳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 어서 당신 송아지를 가져오고 이웃인 멍청씨에게 망아지를 돌려주세요. 토끼 재판관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 말에 총명씨는 꿀먹은 벙어리 모양 아무 말도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토끼 재판관의 지혜로운 판결에 갈채를 보내고 그날 이후로 다툼이 일어나면 언제나 토끼를 재판관으로 모셨다. 어리석은 새 동물. 지혜로운 토끼는 나무 아래에 앉아 인생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세상은 어려움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첫째가 지진, 산사태,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고, 둘째로는 기근이나 식량과 물 부족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으며, 셋째로 강도나 도둑의 위험이 있어. 그런 다음 그는 중요한 약속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그때 마침 새 동물, 즉 댕기물대새의 지렁이, 원숭이가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어리석은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토끼의 말에 크게 당황했다. 댕기물대새는 세 가지 위험 중에서 자연재해를 염두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하늘이 떨어져 나를 덮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깨어 있을 때 나를 덮친다면 적어도 날아갈 수는 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덮친다면 깔려 죽고 말 거야. 지렁이는 세 가지 위험 중에서 기근의 위험을 염두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내 음식인 흙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 난 죽을 거야. 죽고 말 거야. 원숭이는 세 가지 위험 중에서 도둑을 염두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나에게 땅은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야. 하지만 밤이 되면 나무 위에서 자기 위해 잠시 떠나야만 해.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도둑이나 강도가 쳐들어와 땅을 훔쳐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 후 댕기 물대새는 만약에 하늘이 떨어지면 두 발로 하늘을 지탱하기 위하여 공중에 작은 두 발을 쳐들고 반듯하게 누워서 잤다. 지렁이는 흙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그것을 먹은 다음 도로 토해냈다. 그리고 원숭이는 매일 밤 세 번씩 나무에서 내려와 땅을 도둑 맞지 않았는지 확인했다.